안녕하세요. 시은TV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 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라며 국내 총생산의 약 2.5%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상원은 평가했습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원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및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의 근간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맹 보존과 강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냉소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원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와 관련해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의 해외 군사시설과 한국, 일본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영내 안보 혜택, 한국, 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 비용이 포함됩니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 논리를 들며 거센 방위비 압박을 이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 요구에 대해서는 미 조야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어 이번 4차 회의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기는 전날 칼럼에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 시한과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모두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점에 방위비 분담 이슈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장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